자, 수학 오늘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죠. 마지막 4단원 마지막인 것 같은데, 선생님 교과서는 80쪽, 81쪽 얼마나 알고 있나요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약분과 통분을 알아볼까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2, 83쪽. 그러니까 교과서로는 82부터 아니야, 아니야. 80쪽부터 84까지 오늘 하는 겁니다. 그죠? 자, 하지 볼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얘를 약분하거나 배수를 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걸 찾으면 되잖아요. 그쵸? 처음에, 일단은 분모를 곱해서 18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4는 만들 수 없죠. 6 되죠? 6은 3배 하면 되니까. 그래서 18분의 3배 하면 얼마예요? 12죠. 얘는 맞네요. 18안 되고요. 얘 돼요. 2배 하면 되죠. 2배 하면 12. 얘도 정답. 얘는 18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얘18 만들 수 있어요? 네. 나누기 2 하면 돼요. 나누기 2 하면 18분의 12. 얘도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맞겠어요? 기하학분수로 나타내 보세요.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만큼 나누는 게 기하학분수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7하고 21이니까 3으로 나눠볼게요. 1,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50하고 28은 그냥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눠볼게요. 2로 나누면 14, 2로 나누면 25. 더 이상 나눌 게 없네. 25분의 14가 맞는 것 같아요. 두 분수를 통분해 보세요. 그랬어요. 얘는 10이 5의 배수기 때문에 10에 맞추면 되겠죠. 그럼 10분의 얼마예요? 10분의. 두배 하면 되니까 6이죠. 얘는 그대로 쓰면 돼요. 10분의 7, 이렇게. 그리고 얘는, 공약수가 없어요. 그냥 두 수의 곱이 공통분모가 돼요. 77분의 5도 11배를 하니까 55. 그리고 6도 7배를 해야 되니까 42가 돼야 되겠네요. 그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 넣어 보세요. 그랬어요. 오호호. 얘 통분해야 되겠다. 그죠? 뭘로 통분할 거냐면은 4하고 6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겠죠. 공통분모 얼마예요? 2, 2, 3이니까 12가 되겠네요. 분모 12로 통분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3배를 했으니 분자도 3배를 하고요. 여기서 몇배 했어요? 2배 했어요. 분자에서도 2배를 할게요. 이쪽이 더 크죠? 11하고 9예요. 공약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수의 곱이 공통분모가 될것 같아요. 99예요. 7하고 9하고 곱하면 79, 63이고요. 5하고 11하고 곱하면 55예요. 이 친구가 더 커요.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자연수는 똑같으니까 얘는 생각하지 말고 이 분수만 가지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얘도 두 수의 곱이죠. 분모가 근데 모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분자만 볼 거니까. 사실 귀찮아서 그래요. 4하고 13을 곱하면 얼마예요? 4하고 13을 곱하면 3, 4, 12, 50이네요. 52. 그리고 7, 9는 63이니까 이쪽이 더 크죠. 분모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친구는 13에서 7을 곱하면 돼요. 선생님은 귀찮으니까 알고 싶지 않아요. 자, 수카드를 사용하여 9분의 5와 같은 크기의 분수를 만들어 보세요. 했어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깐만.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아, 두 개를 사용해서 하라고. 일단은 그러면 9의 배수인 거가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9의 배수. 넌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96에 54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네요. 27이나 54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27이 되려면 3배를 해야 돼요. 그쵸? 그럼 여기는 15가 돼야 되고, 왜냐면 3배를 해야 되니까. 얘는 96에 54니까 6배를 해야 되니까 56에 30이 돼야 되거든요. 15나 30이 있나요? 15는 있네요. 15. 정답은 이거네요. 27분의 15.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혹시 선생님이 너무 빨랐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9분의 5와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기 위해서 통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9의 배수여야 분모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도 9의 배수가 아니고 15도 아니고 25도 아니에요. 근데 27하고 54는 맞아요. 그럼 우리가 27하고 54가 9의 배수니까 이 친구가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27분의 얼마 또 54분의 얼마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그러면 만약에 분모가 27이 되려면 9에서 27을 할때 3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3에 몇 배를 해야 돼요? 3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15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9에서 54가 되려면 9, 6에 54니까 6배를 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몇 배를 해야 돼요? 6배를 해야 돼요. 5, 6에 얼마예요? 30이에요. 그럼 54분의 30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건데, 여기에 30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30이 없어요. 근데 15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된다? 20, 아이야.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냐면 27분의 15가 되는 것이죠. 으이. 하트. 소수의 크기, 분수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동그라미 안에 얘를 알맞게 써넣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는 소수로 바꾸고 싶으면 10분의 얼마가 돼요? 두 배씩 했으니까 0.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겠죠. 자, 얘도 소수로 바꾸고 싶어요. 위아래를 2로 나눌게요. 그러면 10분의 얼마가 돼요? 7이 돼요. 0.7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같아요. 마지막, 30분의 5예요. 30분의 5인데 얘는 10분의 얼마로 나타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분수로 만들어 볼게요. 얘를 분수로 만들면 10분의 6이에요. 그럼 분모를 30으로 통분을 해야 되니까 3배씩 곱해주면 30분의 얼마다? 18이다. 어느 게더 커요? 이쪽이 더 크네요. 방울토마토 요즘에 되게 맛있죠? 방울토마토가 같은 수만큼 담겨 있어요. 방울토마토를 가장 많이 먹은 친구를 찾아보세요. 나는 한 접시에 있는 방울토마토의 3분의 1을 먹었어. 많이도 먹었네요. 깡마르게 생겨가지고. 그죠? 간만에 마스크 한번. 요즘에 코로나 위험하니까 너도 마스크 한번 써보세요. 마스크. 슝. 마스크. 아, 코까지, 마스크가 코까지 염에 덮여야 되는 거 알죠? 이렇게 마스크. 자, 3분의 1을 먹었고, 이 친구는 8분의 5를 먹었고, 이 친구는 12분의 7을 먹었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먹은 친구를 찾으려면 통분을 해야 되겠네요. 3분의 2, 그리고 8분의 5, 그리고 12분의 7인데, 우리가 세 개의 분수를 비교할 때는 두 개씩 비교하자고 얘기를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자, 얘두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귀찮죠? 분모는 공통 곱인, 두 수의 곱인 24로 맞출게요. 24분의 8이 16이니까 16이고요. 24분의 이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3, 5, 15입니다. 이쪽이 더 크네요. 일단 이두개 사이에서는 3분의 2가 한번 이겼어요. 그 다음에, 오, 얘 장난 아니야. 이거 두개 한번 해볼게요. 8분의 5하고 12분의 7을 한번 해볼게요. 12분의 7. 자, 12분의 7하고 8 같은 경우엔 공양수가 있으니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4로 한 번에 할게요. 4, 2, 8, 4, 3, 12. 자, 좀 연한 색으로 해서 이렇게 빼보면 8, 3, 24. 얘도 공통분모가 얼마예요? 24. 이렇게 하면 한 번에 할 수도 있겠다. 한 번에 할게요. 한 번에. 24로 빼면 한 번에 할수 있어요. 비교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분의 2가 아까 얼마였냐면 24분의 16이었잖아요. 그래서 24분의 16. 그리고 얘는 얼마였어요? 얘는 24분의 15였잖아요. 24분의 15. 근데 얘도 24로 통분을 할 수가 있네요. 24분의 얼마예요? 12에서 24가 두 배니까 7이 14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우와, 찾았다.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마스크 쓴 친구인 연수가 제일 많이 먹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연수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에 인천광역시 연수동이 있고 또 충주에도 연수동이 있는데 드립이었어요. 생활 속에서 약분과 통분을 알아볼까요? 그랬습니다.
뭐야? 그 표와 그래프를 보고 약분할 수 있는 분수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찾아 만들어 봅시다. 그랬습니다. 5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료수예요. 주스 14명, 콜라 3명, 사이다 7명, 물 10명, 이온음료 6명, 합계가 40명이에요. 선생님은 사이다죠. 탄산이 좋아요, 탄산. 탄산 몸에 좋지 않은데 선생님은 탄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학생 수를 뭐 이렇게 여기는 뭐 이렇게 음식 그리고 뭐 체험학습 장소 뭐 이렇게 있었나 봐요. 5학년 전체 학생 수를 분모로 주스를 좋아하는 학생을 분자로 나타내면 40분의 14 해서 20분의 7입니다. 했어요. 그럼 두 번째 것도 우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숫자를 한번 볼게요. 얘는 13이죠. 얘는 13, 얘는 33, 얘는 얼마? 1, 2, 3, 4, 5, 6, 66명. 여긴 50명. 여기는 30, 1, 2, 3, 4, 5, 6, 7, 8, 38명. 전체가 몇 명이야? 전체를 봐야 되겠죠. 전체를 보려면 일단, 더하기 너무 귀찮은데. 그래도 해야 되겠죠. 선생님이니까. 46명이고요. 66명 더하면 112명이에요. 66명을 더하면 178명이고요. 50명을 더하면 228명이고요. 뭐야, 이거 딱안 떨어지는 거 맞아? 6. 266명이야? 이거 이상한데? 자,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뭔가 틀린 것 같아요,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볼게. 13, 33, 1, 2, 3, 4, 5, 6, 66 맞지? 이거 50명. 38명 맞는데? 자, 다시. 그러면 얘는 46명이고, 그쵸? 46에서 66을 더하면 112 맞고. 아, 거기다 66을 왜 더해? 아, 이 바보 똥개 멍청이 같으냐고. 선생님이 틀렸네요. 지워지지도 않아. 왜 이래? 정신 차려. 야, 패드, 정신 차려. 자, 다시 해볼게요. 46에서 66을 더하면 112는 맞아요. 여기다 50을 바로 더해야지. 그치? 그럼 162명이 되고, 여기다 38명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200명이 되겠죠. 아, 전체가 200명이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어떻게 쓸 거냐면, 몇 학년이야, 여기는? 아, 슬기네 학교 학생이야. 슬기네, 아이고. 학교 학생을 분모로, 그리고 또 뭘로 할까? 좀 쉬운 걸로 합시다. 아, 불고기를. 자, 불고기를 좋아하는 학생을 좋아하는 학생을 분자로 하면 나타내면 어떻게 돼? 200분의 얼마예요? 200분의 50이죠. 즉 얼마가 돼요? 50으로 나누면 되니까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은 몹시 귀찮은데. 여기 6명이고요. 여기는 8명. 여기는 6명.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여기 4명이네. 아, 바보. 여기 4명. 여기 2명. 여기 1명. 그러니까 더하면 얼마예요? 여기 12. 6하면 18. 21명이라고? 나또 잘못한 거 같아. 다시 할게요. 나또 분명히 뭘 잘못했을 거야. 아, 얘가 7이야. 4, 7, 6, 2, 1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10이고 전체가 20명이네, 그치? 여러분들, 오늘 패드가 좀 이상한가 봐. 한번 다 지우고 다시 해야 될것 같아. 자, 여러분들이 써. 선생님 너무 귀찮아서 안 쓸래. 연순회 반 학생들 전체를 분모로 나타내고, 그리고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분자로 나타내면 얼마예요? 20분의 7이 되겠죠. 이렇게 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혜 슬기 연수는 같은 크기가 같은 피자를 먹었어요. 야, 이 피자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야, 애들이? 장난 아닌데? 야, 너도 마스크 써야지. 마스크 코까지 덮는 걸로. 마스크 좀 쓰고.
전체의 지혜는 3분의 2, 슬기는 4분의 3, 연수는 5분의 4만큼 먹었어. 야, 장난 아니야. 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세 분수를 통분하여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세 분수를 통분을 하려면, 세 분수를 통분하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배운 건 근데 이게 두 개씩 하는 거였잖아요. 두 개씩 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아니야. 그냥 배운 걸로 알려줄게요. 자, 3분의 2하고 4분의 3하고 비교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12분의 얼마가 돼요? 얘는 8. 12분의 9가 되죠. 그럼 이쪽이 더 크네요. 일단 하나 나왔어요. 하나. 하나 나왔고, 두 번째 거는 4분의 3하고, 5분의 4하고 나 있어요. 그러면 20으로 통분해야 되겠네. 그죠? 여기 15, 20분의 얼마? 16. 이쪽이 더 크네요. 두 번째 거 나왔어요. 세 번째. 3분의 2하고 5분의 4예요. 얼마로 통분해요? 15으로 통분했겠죠. 여기 10, 15분의 얼마? 12. 이쪽이 더 크네요. 자,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돼요? 순서는, 얘에서 얘가 이겼고, 얘가 이겼고, 얘가 이겼고, 얘가 이겼어요. 그럼 5분의 4가 짱이네, 그지? 5분의 4가 짱이고, 그 다음에 4분의 3, 그 다음에 3분의 2. 근데 그림을 그리라, 색칠을 하라 했어, 색칠. 3분의 2 색칠할 수 있죠. 좀 두껍게 해서 색칠해볼까? 이렇게 색칠할 수도 있죠. 3분의 1을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4분의 3 색칠을 하면, 이렇게 색칠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4분의 3 색칠하고, 또 5분, 아, 귀찮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색칠하는 거죠. 5분의 4. 이렇게 색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우리 편하게 할수 있겠죠. 당연히 뭐가 제일 커요? 5분의 4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4분의 3, 3분의 2. 이 순서겠죠. 세 친구는 통분하지 않고도 분자가 분모보다 1만큼 더 작은 분수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세 친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 이렇게는 얘기 안 했구나. 분자가 분모보다 1만큼 작은 수는 분모가 큰 수가 무조건 커요. 분모가 클수록 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분의 99하고 99분의 80, 99분의 98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누가 더 커요? 무조건 이 친구가 더큰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이렇게 더 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들이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이거 쉽게 할수 있죠. 당연히 분모가 큰 거라 했으니까 13분의 12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11분의 10, 그 다음에 10분의 9, 그 다음에 9분의 8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은 그 다음 단원 이제 들어갈 건데, 5단원에서 익힘책에 얼마, 뭐 이렇게 조금 한쪽짜리 있잖아요. 그거 과제로 할 거예요. 그거 몇, 뭐, 나 지금 선생님이 익힘책이 있다. 선생님이, 그러면, 익힘책이 몇 쪽이냐면, 이거 통과했고, 이거 한거 같은데? 이것도 한거 같고, 55쪽이에요. 익힘책 55쪽 하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지고 탈모가 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